안녕하세요. 오늘은 뭔가 유익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바로 독일 미대에 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좀 오랫동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쉽게 할 수 없었던 거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저도 어쩌다 대학을 들어와서 하지만 뭐 이것저것 주워 들은 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자 독일 미대를 가야겠다 라고 우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근데 나 근데 미대 가고 싶은데 나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독일 미대를 생각하는 여러분 당장 독일어 학원을 가세요. 1번 독일어 독일어 오늘도 어버버거리고 왔어요. 지겨워 진짜. 자, 우선 독일어 학원을 가시면 이제 그때부터 뭔가 시작이 됩니다. 독일 학원에 가서 ABCD부터 배우실 거예요. 그럼 ABCD를 배우다가 문득 그래 ABCD까진 괜찮아. ABCD까진 내 이 모티베이션으로 할 수 있어. 근데 ABCD 이후에 이제 그 여성 명사, 남성 명사 막 그거와 더해서 막 이런저런 것들을 하다 보면 갑자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나 이거 할 수 있는 거 맞나? 내가 특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라면 내가 이 나이 먹고 이걸 해야 되나? 라던가 아 글쎄 그때 이제 딱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내가 과연 독일어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저는 아직 못 이겼습니다. 오늘 10시 15분부터 학교 수업이 시작이었고 1시간 점심시간 이후에 3시 몇 분까지인가? 생각도 안 나. 정말 끝도 없이 말을 하는데 막 정말 숨을 쉴 수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지긋지긋하고 그냥 안 들리더라고. 그래서 우선 1번은 독일어 학원. 독일어 학원에 가서 이제 나의 가능성을 본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 작품은? 너 그럼 독일은 한국도 아니고 나 작품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어떻게 생각했었더라? 무슨 작업을 해야 되지? 무슨 독일 애들은 어떤 작업을 하지? 에서부터 그냥 너무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막막함도 있고 노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유학원을 가야겠다. 유학원을 가면 돈을 한번 내고 이제 뭐 얘기도 해보고 대충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보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유학원을 찾게 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유학원을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대학을 나오셨다면 미술대학을 나왔고 그 미술 안에 있는 분야에서 지원을 하실 거라면 저는 유학원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유학원을 끼고 그렇게 대학을 갈 정도로 자기 자신의 작품에 자신이 없다면 저는 좀 작업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지만 강력하게 말하고 싶어요.
그림을 그릴 줄 아신다면, 내가 무엇을 그려야 되는지 알고 있다면,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할 건지도 알고 있다면 유학원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기댈 곳이 있으면 사람이 되게 뭐라 그래 계속 기대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막 괜히 이것저것 모든 것이 다 무섭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그런데 제가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 내가 미술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냥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사실 그 경험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유학원을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유학원에 있어서는 그 정도? 미술을 배웠다면 그냥 혼자 준비를 하시고, 미술을 배우지 않으셨다면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 세계를 내가 구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미술 언어를 내가 구현하지 못하면, 저도 아직 찾아가는 중이지만, 제가 완벽한 제 언어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저도 그래서 열심히 찾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기대는 게 저는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좀 이렇게 만나가지고 조언을 구하는 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많은 돈을 내고 계속 막 이렇게 다니고 하는 거는 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은 되게 개인적인 거거든요. 개인적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작품을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내 이야기나 내 관심사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걸 보고 뽑는 사람도 되게 개인적인 거예요. 그 개인적인 사람의 성향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뽑는 사람과 이제 교수님이라고 하겠죠. 교수님의 성향이, 교수님이 뽑는 학생의 작업의 성향과 얼마나 비슷하고, 그 교수가 이 학생을 얼마나 열심히 끌어줄 수 있는가가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을 이렇게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은 독일 미술대학 리스트, 독일 미술대학 리스트라고 구글에 치시면 누군가가 정말 친절하게 이걸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학교가 있다, 진짜 친절하게 여기 밑에 주소까지 그냥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러면 여기 막 이렇게 이것저것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독일어를 정말 하나도 못한다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되겠죠. 어씨, 어떻게 하지? 이게 뭐지? 막, 이 페이지는 독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기 익숙하십니까? 번역. 번역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번역이 되나? 오, 번역 되는데? 와, 장난 아니다. 바이센제가 미술대학 중엔 가장 먼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번이 바이센제예요. 미술대학이 바이센제부터 시작합니다. 바이센제, 나 이제 바이센제 넣었어. 이렇게 하면 그 후로부터 쫘자자자자자자자자 대학 지원이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 마페베라툼, 프라이 콘스트 이렇게도 있고, 마페베라툼은 17년 12월 8일 2시부터 5시까지 태아민 잡고 가는 거네요. 예약 잡고 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마페베라툼도 할 수 있고, 네,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베아붕, 제일 가장 중요한 베베아붕. 열변 베베아붕도 가장 첫 페이지에 보통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눌러서 언제 지원을 하는지
그럼 지원 요강도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따라서 하면 돼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대학 가고 싶으시면 대학교 이름을 짜자자자자 해놓고 거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하는지, 그리고 뭐 특이한 지원할 때 내야 되는 뭐 그런 서류가 있는지 다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지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출 서류는 기본적으로 어학증명서. 우선 마페가 됐다고 하더라도 마페가 1차가 붙었어요. 마페가 1차가 붙으면 2차는 실기시험이에요. 보통 학교에서 2차 실기시험을 보러 가면 주제를 주고,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이틀인가 시험을 봤는데 정말 너무 빡셌습니다. 우선 첫째 날 마페를 내고요. 그 다음에 마페를 다 체크를 한 다음에 교수님들이 1차 합격 여부가 그날 정오쯤 납니다. 그러면은 리스트가 뜨는데요. 그 리스트를 보고 자기 이름이 거기 있으면 거기 남아서 계속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럼 바로 밥 먹고 실기 시험을 봐요. 전 다른 학교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브레멘에 갔을 때는, 브레멘에서는 어떻게 했더라? 1차 붙었다고 연락이 와서 2차 시험을 보러 갔는데, 2차 시험 보러 가서 열심히 시험을 보고 바로 집에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학증명서가 필요하긴 합니다. 어학증명서가 보통 지원할 때, 아츠바인가? 아츠바이나 배, 아인스바이 정도까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을 한 반년 정도는 다니면 좋죠. 근데 제가 알기로 그냥 덜 다녀도 작업 좋으면 뽑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충 뭐 한국에서 다녔던 것과 뭐 독일에서 다녔던 거 이렇게 해서 수료증을 입학 지원할 때 내고요.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입학 지원할 때 수료증을 냈고, 대학 성적 증명서도 냈고, 수능 점수도 냈고,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도 냈고, 그걸 다 추린 이력서. 그러니까 성적을 추린 건 아니고, 내가 뭐 언제부터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뭐 초등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다녔고, 고등학교 다녔고, 대학교 다녔고, 뭐 이렇게. 독일어로 레벤슬라우프라고 하는데, 레벤슬라우프를 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었고, 학교에 따라서 지원 동기를 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동기밭 지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내야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학교도 됐던 것 같아. 네, 그리고 제출 서류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학교에서 내라고 하는 거, 오리지널 우선 한국에서 독일로 대학 준비를 생각하시고 오시면 이런 걸다 가지고 와 오셔야겠죠. 오리지널로 다 가지고 오셔서 이거를 흑백 복사를 해서 오리지널을 같이 한국 대사관에 가시면 공증이라고 합니다. 묶어서 스탬프를 찍어줘요. 그러면 그건 오리지널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낼때 모든 걸다 오리지널로 낼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공증을 만들어 놓고, 학교마다 이렇게 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읽은 것도 미리미리 해주면 아주 좋겠지요. 그 다음에 마페 생각하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데, 저의 경우에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였냐면, 마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포트폴리오. 그리고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교수님이라면 어떤 학생을 가르치고 싶을까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봤을 때, 우선은
이 학생이, 나의 학생이 될 자의 관심사가 얼마나 재밌느냐, 얼마나 신선한가, 얘가 얼마나 자기의 관심에 있어서 깊게 파고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새로운 것을 거기서 찾아내는가. 전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것 같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이미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했을 때좀잘 표현이 되는지 알고, 사실 저에게 있어서의 장점은 저는 큰 그림보다 제 드로잉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서 드로잉 위주로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해봤자 A2 정도 사이즈의 그림들. 어떤 사람은 큰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고 그게 더잘 먹힐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큰 그림을 위주로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 작은 그림이 좋고, 똑같은 사이즈에 그리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자유롭게 그려서 보관해둔 드로잉들 중에서 좀잘 나온 것들 위주로 모아서 제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저한테는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그림을 계속 그려왔지만 그 모든 것을 한 곳에 두고 볼 일은 없었거든요. 제가 어딘가에 뭐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은 지나고 나는 작업을 하고 작업들은 계속 쌓여갈 뿐. 그래서 그나마 찍어둔 사진이나 스캔해둔 그림들을 모아서 다시 생각을 했죠.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은가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내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이런 그림을 그렸고, 2학년 때는 이렇게, 3학년 때, 그리고 졸업할 때는 이렇게 결과물을 냈고, 졸업 후에 내가 아무도 나한테 작업을 하라고 하지 않았을 때 했던 드로잉들이나 작품들, 그리고 그때 찍어둔 사진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무조건 다 작품이라고 한정짓지 않고 내가 어디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카테고리를 만들면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서 또 이렇게 파생되어서 나온 그런 또 새로운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다시 그림을 그려서 그때 했었던 것 조금, 그리고 당시에 그렸던 것들 그리면서 발전했던 것들 다 모아서 다 같이 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걸 말하고 싶은지. 왜냐면 내가 확실하게 그걸 알고 작업을 하면 내 작품도 확실히 되게 매력 있어 보이고요. 보는 사람도 그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어찌됐건 저찌됐건 마지막엔 교수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작업이 아무리 좋아도 만약에 되게 좋은 작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좋은 작업으로 1차 합격을 했어요. 근데 2차 합격을 실기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기시험을 보고 나서 교수님들과의 인터뷰에서 너무 말을 못하면 뭐 뽑히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떨어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네, 그래서 좀 확고하게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미대 진학 이후에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질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아는 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교수님 메일이 있는데 그 메일로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서 내몇 개의 작업과 함께 나는 이런 거에 관심 있고 왜 너의 학생이 되고 싶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써서 교수님한테 보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해봤고요. 저는 교수님 만나서 제 작업 보여드리고 교수님한테 숙제도 받고 숙제도 하고 얘기도 되게 잘했는데 떨어졌어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든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학교도
뭐 베를린이 좋아서 베를린만 내는 것보다는 다른 학교도 다 내보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궁금한 게 있을까? 학교 다니는 건 어떻냐고요? 힘들어요. 대충 가이드라인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곧 바이센제 입학 지원이 시작 되네? 잠깐만, 언제야? 벌써 시작했어? What? 잠깐만. 11월 1일부터 벌써 바이센제 시작했네요. 12월 10일까지입니다. 지금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빨리 지원하세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친절하게 또 댓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 그리고 이번 주에 헬스를 단한 번도 안 갔어요. 너무 바빠요. 왜 바쁠까, 내가? 저도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한번 해봐도 돼요? 이 비디오가 좋으셨으면 좋아요? 아,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안녕!